네, 여러분, 이제 한 발짝 조금 더 들어가서요. 역시 그 자유주의라는 사상적 기반과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진 않지만, 역시 그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례가 르완다 그 사태와 관련한 그 국제 법정인데요. 여러분, 르완다 대학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이전 수업에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먹게 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1990년, 94년도에 르완다에서 큰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한 큰 폭력을 저질렀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그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제 법정을 이제 이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략 한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한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운영이 됐는데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또 이미 많이 익숙한 일종의 법정의 그런 재판의 형태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 도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을 법적으로 국제법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형량을 정하거나 유무죄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10년이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연평균 이 법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정을 운영하려면 건물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판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조하는 신문관도 있어야 되고, 그 신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관도 있어야 되고, 법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대략 한 원 빌리언이니까 10억 미 달러, 아, 미국 달러로 10억 불 정도 돈이 매년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얼마인가요? 이 10억이면 100억, 1000억, 조 1조인가요? 매년 1조 정도의 금액이 여기 이제 투입이 됐던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법정이 다 끝났을 무렵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봤더니 총 이제 그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 국제 법정으로 이 불러들였던 사람이 대략 한그 93명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62명이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집행에 들어갔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중간에 도망가거나 그 법정 중간에 죽거나 무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해서 다시 국내 법정으로 돌려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약 10년에 걸린 범죄가 일어난 건 고작 3개월 동안이었는데 그 많은 학살을 이제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국 그 법정에 이제 불러들인 사람들 숫자가 100명도 채안 되고 그 사람들 중에 약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제대로 그 재판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이제 탈락됐고 60여 명이 결국은 이 최종 법정까지 가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이 피해자들이 받게 될 심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당장 자신들의 피해와 관련된 사회적 정의를 보고 싶은데 그 명백한 피해자를 두고 법정이라는 제도를 거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됐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이 여기에 투입됐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10억 불이 넘는 미국 돈으로 10억 불이 넘는 돈을 매년 투입했으니 그 10년 동안 투입했으니 100억 불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정도의 돈이 사실은 다른 형태로 쓰였다면 르완다의 재건이나 다른 여러 형태의 평화 지원 활동으로 쓰일 수 있었던 돈이 단지 법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62명의 사람들을 정의에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었느냐에 대한 이제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비판은
그 법정을 루안다 안에 개설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운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웃 나라인 탄자니아 아루샤에 이 법정을 세웠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모든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정이 운용되는데 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루안다에 있는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사람들은 받아 이그그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피해자들은 여기 있는데 정작 그 가해자들과 관련된 또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과정은 이웃 나라에 가서 그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법적인 정의를 제대로 이제 지키기 위한 여러 법적 절차들 때문에 당장 이 피해를 입었던 이 피해자들의 그런 그 정의와 관련된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의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고 그 결과는 그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이제 결과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막상 이제 2015년에 이 모든 법정이 이제 종결되고 난 다음에 많은 피해자들이 고작 이거 하자고 2만 원 돈을 들여서 이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가 이제 이걸 한 5분, 4분, 5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 무게가 제대로 다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살을 당했던 사람들의 가족들 엄청난 숫자잖아요. 100만 명이 학살당했으면 그 가족이 4명이라고만 쳐도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그 르완다 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심리적인 그 공허감, 무력감이 이때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 자유주의의 기본 정신이랑은 상관없죠. 근데 단순히 실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국제기구의 운영방식, 그리고 법정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그 운영방식들이 다들 이렇게 조합이 돼서 하나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게 이제 유럽사회 또는 북미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방식이라는 것과 현지의 사람들이 당장 원하는 그 요구상 사이에 큰 갭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어찌 보면 절차적인 그런 기술적인 문제 중에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평화 모델 또는 평화 구축 모델이 보다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 자유주의적인 접근법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제 평화 구축 활동을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막상 이제 적용되는 그 현지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에서 이제 비롯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가져온 것이 아시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적인 그런 그 공동체 의식 이런 것과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사고 체계, 철학 체계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서양의 자유주의적인 접근 방식에는 한 개개인을 sovereign, 그러니까 주체의식을 가진 최소한의 주권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섯 명 있으면 한 가족 안에 다섯 명이 있더라도 그 다섯 명이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른 생각들은 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선거를 할때 우리는 이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개개인 성 개개 성인들은 1인 1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가서 표를 행사하는 거죠.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중에는 가보면 어떤 가정의 정치적인 그 선택 또는 정치적인 정견이 가족들 사이에 우리가 이제 서양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내부 가족 내 토론이랑은 형태는 완전히 다르지만 여러 형태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서 한 가족이
하나의 정치적인 색깔을 갖게 되면, 또는 정치적인 견해를 갖게 되면, 또는 그 지지하는 어떤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일종의 그런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70, 80년대 그런 경제발전 막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젊은 층들이 학생운동,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세대 간에 많은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가족 내에서도 뭐 부모와 자식들이 또는 형제 간에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몇십 년만 거슬러 가도 한국에서도 어떤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족 내에서 그렇게 큰 의견 차이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족들이 기본적인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이해관계, 또는 그 가족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그런 이해관계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그런 정치적인 뭐 정당이나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거죠. 이러한 사실은 인식이 아시아 사회 또는 비서구권에 속해 있는 사회들 안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 혹은 이 가족들, 그 가족이 이제 보통은 가장이 그러한 그 가족의 정견을 대표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이 중심이 되는 토론 과정, 내부적인 논의 과정 역시 마을의 이장님이나 다른 마을에 이렇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르신들의 정치적인 견해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곤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비서구권의 여러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비슷한 이런 그 동학이라고 하나요? 그 다이나믹이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전쟁이 끝난 나라에 새로운 그 비밀선거, 자유선거, 평등선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그 해외 지원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화적인 인식에 대한 그 이해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던 여러 나라의 그런 선거 이행 방식이 그런 이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나라에는 그 유엔 그 파견 그런 대표단이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는 대표단은 사실 한두 명 아니고요. 수백 명 단위 혹은 수천 명이 거기에 가서 지원 활동을 하곤 하거든요. 들어가서 각 마을마다 가서 이렇게 그 투표자들을 모아가지고 유권자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표는 이렇게 하시고, 투표하시기 전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막 드리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을에 몇 주씩 머무르게 되니까 이제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런 대표단들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견해를 좀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의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또 남편한테 이제 가서, 가장한테 가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누구 찍을지 마음을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저희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그렇게 대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 가정에 가서 물어봤는데 전부 다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라거나 이장님한테 물어보라는 식의 대답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온 대표단이 조금씩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있었는데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 우리 마을은 누구누구를 지지할 거예요.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하, 이 마을의 이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억압하고 있구나. 마을 사람들의 투표를 최대한 어떤 특정 정당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결탁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선거에 투표하는 당일날까지,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 있죠.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른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랑 분리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나고 나면
아, 너무나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착오, 실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바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상에 그 사람들이 단순히 이게 교육으로 또는 추측으로 좁힐 수 없는 문화적인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이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일부 학자들 중에는 자유주의적인 사고 자체에 사실은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 공고한, 그러한 평화의 공고화 과정을 추동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밖으로 드러내고, 그 차이를 통해서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을 아주 공적인 공간에서 함으로써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데 있잖아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이 되려면 각각의 개개인 또는 각각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 차이점을 정치 시스템이 그 정치적인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잘 이렇게 받아 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전쟁의 참화를 겪은 많은 나라들에서 차이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것이 어떤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통합되기보다는 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 사이의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랜 동안 전쟁을 겪고 서로 서로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그런 맥락 속에서는, 다음에 그 차이를 감정이 없는, 감정이 최대한 이제 배제된 아주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 차이를 인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내적 프로세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민주주의적인 그냥 제도만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 민주화를 추동하겠다는 이 여러 노력들이 여러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 사이에 갈등만 더욱더 부추기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적인 민주주의 방식, 특히나 다수결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방식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 제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그 전에 많은 사전 정지적인 게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그냥 제도만 갖고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자체가 또는 자유주의적인 사고 자체가 자동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거라는 그런 식의 선입견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방식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시장 무역을 많이 이제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제도적인 운영이.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마켓 이코노미,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 사회가 부의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러한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그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이러한 부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에 의한 부작용도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존에 있는 그 사회 시스템이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자유주의적인 방식, 서구 중심의 그러한 제도적인 형태나 철학적인 기반을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고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철학적인 특성, 또는 그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 만들어낸 제도적인 특성 자체가 오히려 분열과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돌아가면요, 이 자유주의 중심이 된, 아니면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중심이 된 여러 평화 구축 활동이 현장에서 평화 구축 활동의 과정에서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그런 프랙티컬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적인 갭의 문제, 이렇게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차이가 가져오는 문제,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고방식 그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평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폐해에 대한 자성과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크게는 이제 자유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여?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지고 올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식의 일종의 문제 해결형 접근, problem solving형 접근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게 결국은 지금 봐봐. 우리가 전쟁을 겪은 나라들은 어디야? 옛날에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식민 이게 경험을 했던 식민지 국가들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살펴보면 내전을 겪었던 많은 나라들이 예전에 유럽에서 온 식민 지배 국가들에게 억압을 받았던 지역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평화를 돕겠다고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또 어디야?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일부 다른 서구권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결국 예전에 식민지배 했던 나라는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유럽식의 그 제도를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 또다시 심는다고? 이건 새로운 제국주의야 라는 식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식민지배 반감을 많이 가졌던 그 지역의 지식인들 층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 또는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런 서구 중심의 접근법은 그 사회에 기여하기보단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속에서 사람들이 이 현대의 평화 구축 활동, 평화 지원 활동의 그 결정은 도대체 누가 내리는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리는 그 배경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이유로 그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논의에 저희 우리 이 모든 강의 전체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회에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돕자고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 사회에 큰 폐해를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식의 바탕이 혹시라도 자문화 중심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 문화를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고 깔보고 제대로 된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화라고 지금 낮춰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을 아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에서 저희 지금 평화학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길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크게 세 가지 지금 형태로 방향으로 학술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평화 조성, 로컬 오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평화 지원 활동의 그 주인이 누군가? 왜 자꾸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유엔이, 미국이, 영국이 거기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사회를 재건하려고 하는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당장 지금 필요한 물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조력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를 어떤 모델을 통해서 그 사회의 평화를 재건할 것인가는 그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람들도 이미 오랫동안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당장 그런 평화 구축을 시작할 만한 물적인 토대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또 물리적인 상황이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관계 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최대한 평등한 권력 관계 내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지금 하이브리드 피스라고 융합형 모델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런데 이제 그 현지의 문화가 그런 평화를 가져오는데 모두 다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그 사회, 지역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완벽했다면 왜그 사회가 그렇게 참혹한 전쟁의 참화를 겪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 사회도 뭔가 서구 사회에서 그 배울 게 있지 않을까? 다만 문제는 서구가 그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서구의 그런 방식들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임포즈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두 개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 내에서 뭔가 그 언저리 중간쯤에 보다 공고화된 평화를 추동할 수 있는 좀더 나은 모델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하이브리드 피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꾸 제도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꾸 뭔가 법원은 어떻게 됐나? 그다음에 권력 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 정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라는 큰 제도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결국 일상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평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논의가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사실 학술적인 논의를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지역 사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창출해 가고 또 느끼는 평화는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그 평화 구축의 모델들을 새롭게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 이렇게 서구 지향의 목적 자체, 아, 그 방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근데 그러한 문제 제기는 사실 서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평화를 그 여러 평화 구축과 관련한 지원 활동을 하려고 하는 한국인에게도 사실은 적용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학계에서는 또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는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